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산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인쇄용지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문제는 원가 부담은 늘었는데 납품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인쇄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업체 간의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 입찰로 이중고가 심화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의 필수 강의로 꼽히는 EBS 교재 제작 입찰에서 올해 사상 초유의 유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발주돼 입찰에 참여한 인쇄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겁니다. 올 들어 인쇄용지 가격이 50% 이상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이를 단가에 반영하기는커녕 최저가로 납품하면 인쇄업체들로선 역마진이 불가피합니다.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데도 재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00원을 해도 그게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80원, 60원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기계라도 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고. 이거 정성을 다 그렇게 하고 이걸 또 영업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온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적정 인쇄 기준 요금이 부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1년까지는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에 따라 인쇄물 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이 시행됐지만 이후 해당 요금제가 폐지됐습니다. 인쇄업체 간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인쇄물 구매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인쇄업계는 오히려 최저가 굴레 속에서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